네, 뽕래포 교회 김승천 목사입니다. 요즘 파리는 지난주까지 저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번 주서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. 조금씩 그 안정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,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연말에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기쁩니다. 특별히 우리 이창규 목사님하고 복음사역에 대한 그 비전을 공유하게 되면서 프랑크푸르트의 한마음교회는 저희의 또 다른 교회다,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파리에 있는 뽕래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큐티를 하고,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비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. 이제 저희 그 제자 훈련 1기가 4주만 지나면 1기가 졸업을 하게 되는데,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파리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세느강이든지 라인강이든지 그 강에는 원천이 있기 마련입니다. 마찬가지로 유럽 전역에 복음이 흘러가는 데 한마음교회가 그 원천과 같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땅 가득히 정말 복음이 역사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.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인데, 제가 파리의 분위기를 샹젤리제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여러분 연말 연시에, 그리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에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